오늘 함께 한 분 소개하는데 먼저 이기인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윈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데니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원석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수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준영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비타민 도움 말씀 주신 명의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국 교수님 그리고 조성남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사실 이기인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 이기인 씨,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 빨아드시네요 술을. 소주를 이렇게 마셔도 참 같은 술이라도 맛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소리가 너무 맛있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자기가 중독인 줄 모른다고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은지원 씨. 모르죠. 말도 안 되는 술을 하고 있으세요. 은지원 씨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모든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 위험성에 그렇죠.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한 건데 네, 은지원 씨는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해지 은지원 씨도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걱정을 해야 돼요. 정말? 현대인의 친구이자 동반자 술. 술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고 술 한 잔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술 한 잔에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달콤한 유혹 술.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음주운전 사상자가 한해 평균 5만 10명에 이르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음주운전 사망률 OECD 국가 중 4위.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 733명. 사회적 손실 연간 5,907억 원. 최근 2년 동안 여성 알코올 중독 환자 약 24% 증가.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 5년 사이 2배 증가. 하루 평균 12.4명이 알코올로 인해 사망. 한 잔, 두 잔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니. 술병이 골병되는 알코올 중독, 여기서 되짚어보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삶과 죽음 사이. 메디컬 스캔들 생과 사가 지금 시작된다. 오랜만에 뭉친 고등학교 친구들. 얼마만이야 진짜. 같은 서울 아래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건배. 그래 그래. 건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데. 내가 네 말 듣고 주식했다 그 쫄딱 다 망해버렸잖아. 어? 책임져. 기분 좋게 만났는데. 너 생각 좀 하고 사 인마. 생각 좀. 옛날 얘기하면서. 너 인마. 옛날부터 재수가 없었어. 이게 문제예요. 알아? 뭔데? 아니면 단줄 하나. 지원에게 주먹부터 날리는 휘재.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 자식아 이리 와. 절로 와 이 자식아. 왜 그래 진짜. 넌 또 뭐야. 술이 들어가자 벌리게 공격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 바로 이 자식아? 왜 그때 진짜 서운했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니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지가 근데 다 멍이 들었어요. 이번엔 서럽게 우는 술주정을 선보이는데. 왜 이렇게 아파? 이러는 거지. 야, 근데 그때 네가 은영이랑 나랑 잘 되게 해준다니까. 옛날 얘기야 그거 하고 안 줘. 맞아. 최악입니다. 저게 전혀 최악이에요. 왜 또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얘는. 참고로 저희 그런 거 방금 전에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은영이랑 나랑 잘 되게 해준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같은 말 반복하는 술주정의 기수. 조원석 씨. 아 박은영. 야, 다나가 있어! 날렸나, 내가? 응? 날렸까? 이제 또 서로 낸다고 싸우네. 소리야! 어르러! 오늘은 내가 쏜다고 했잖아.
왜? 왜 좋은 버릇이지? 집안 식구들이 미치지. 내가 집안 식구들이 미치지. 없는 거 아니지? 아니 지갑은 한 사람 더 있었어. 지금 남인데. 그래? 이걸로 교사해 주세요. 내 양보할게 양보. 서로 계산하겠다고 싸우는 세 친구. 가자. 다음 날. 어머. 아, 머리띠를 타고 왔어. 2차 간 거지, 2차 아니야. 감사를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찾는 휘재. 어우, 나 왜 이렇게 찔리지? 뭐. 영수증부터 꺼내보는데. 다 계산한 거야, 혼자? 에이씨. 에이씨. 씨. 에이씨 뭐야 씨.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봐. 난 알아 나. 아 찔립니다. 한편 힘겹게 일어나는 지원. 아 머리야. 아 은지원 씨는 오늘 아침이에요. 예. 네. 어젠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왜 아픈 거야? 아 주먹 다짐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군요. 어디 부딪혔나?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다리랑 무릎 앞에. 이번엔 변기를 침대 삼아 자고 있는 기수. 저 입 돌아가는데. 네, 과장님. 네. 아. 아, 이 지금 코너방 돌면 바로 회사입니다. 예. 예. 바로 자료 들고 가겠습니다. 예. 아이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상황.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으니. 사실은 안 먹어. 혹시 나도 알코올 중독? 저 정도면 알코올 중독 아니지 않나? 술을 마시면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신체는 쾌감을 느끼게 되고 알코올에 빠져든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음주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니 이를 알코올 중독이라 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드라마 속 주인공을 통해 알아보자. 사업이 망해 속상한 고민중. 청년 실업자 왕도, 만년백수 허세달. 당 안 하셨구나. 마성의 남자 최상남. 가을 여행을 떠난 왕관의 남자들. 최상남 씨가 굉장히 공손하게 먹네요. 이 동생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늘 같은 소방님을 내쫓고 진짜. 야야야야야야. 갑자기 술을 들이키는 허세달. 어우 저 형 취해요 취해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데. 안주 좀 먹어가면서 마셔. 야 술맛 떨어지게 무슨 안주냐. 남자는 무조건 술이야. 응? 저녁을 건너뛰고 술 마시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어? 잘 보세요.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어? 자. 술이 가득 들어있는 맥주 박스를 꺼내는 왕돈. 야 오늘 다들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 거야. 어? 야 너 이거 다 마시라고? 아 우리 잠 좀 자자. 아 또 이렇게 약한 소리예요. 남자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달려야죠. 예? 자. 아 저건 좀 드시네. 한 번 술 마시면 고구마는 살아. 잘 드시네요. 다음 날. 아우 속쓰려. 아우 너무 많이 마셨나. 아 해장술을 해야 되는데. 해장술을 마셔야 술이 깬다는 사람.
일로 와봐, 해장 술해야지. 일로 와봐. 너 여기 왜 있어? 아휴, 내 필름 또 꺾였나?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사람. 흔히 볼 수 있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봐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아, 네. 자, 지금 제가 생과사를 보여드렸는데 네. 이기인 씨, 네. 아, 저 얘기는 내 얘기다 이런 부분이 많죠? 내 얘기가 다예요, 그 사람 얘기. 그런데 이제 해장술을 그 끊었어요. 왜냐하면 해장술을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또 이어져가지고 밤까지 먹게 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님들 4박 5일 연락 안 되면은 아침에 나서 해장으로 시작해서 다시 또 그 다음날까지. 4박 5일을 드셨다고요?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 4박 5일을 드세요? 살아계세요 지금 다? 아니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그러면서 아하 이제 다음엔 우리 차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혜정 씨는 네. 지금 저 화면 보시면서 아 내 얘기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뭐 저기 제 얘기는 예? 없었어요. 아니 정말 없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제 얘기는 없었다니까요. 그냥 두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네요. 당황하세요. 아니 따져 모르시니까요. 그리고 되게 뭘 따져 모르세요. 아, 나 우리 아,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아들도 장가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데 술을 못하신단다고 술을 너무 못하니까 선배들이 술을 억지로 막 먹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기 싫어서 다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여자들 그냥 이렇게 쫄바지 그냥 훅 입고 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나더니 전체 마비가 온 거예요. 온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유. 원래 안 마시던 애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눈을 깜짝거리면서 이렇게 봤더니 쫄바지 한쪽 다리에 두 다리를 놓고 자고 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화면에 나온 네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셋, 둘, 셋! 자,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분은 누굴까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만? 자, 김숙. 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건 그만큼 양을 술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빈속에. 지금 술을 못한 사람은 빨리 좀 먹으라도 먹고 술을 먹어야지 안 취하니까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취하려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김숙 씨, 이 애주가들은 이 빈속에 첫 잔 넘어갈 때 이 이거를 그게 중독 증세라니까요. 아니야. 뭐라고 다시 해봐요. 어떻게? 사바식 하고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도 한 번도 핀통증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핀통증 없고 뭐 두피를 두서도 없고 그런데 근데 요즘 있잖아요. 요즘 조금만 이렇게 하여튼 골뱅이 될 때까지 이렇게 먹으면 핀 끊겨요. 저도 끊겨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레저푸들이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술이 들어가면 그냥 계속 들어가고.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저는 1년에 거짓말 안 하고 소주 한 잔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잔 이상을 안 마셔요. 어.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 저도 필름이 끊겨요. 한 잔에? 그러니까 술을 좀 마시면, 취하면. 그러니까 중독이 뭐야?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본인도 못 느끼게 중독이잖아. 해장술. 몸이 술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3번 같은데 해장술을 마셔야 술이 깬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 중독이라 그러면 제가 회복 능력이 늦어져서 제일 늦게 일어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건 간이 아직 싱싱한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그분은 솔직히 저기 두 손으로 맥주를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 치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없어요, 솔직히.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은 알코올 누구든 어른이든 뭐든 다 손으로 따르지 1번 저분은 이미 눈이 몰렸어요, 지금. 아하. 이 술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 저도 약간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드라마에서 소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맥주 광고 봐봐. 자, 교수님. 아, 심하시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질문이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예. 만약에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라고 물었으면 정답이 3번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 다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저녁을 건너뛰었다는 얘기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싹 하고 넘어가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빈속에 술을 먹어야 알코올이 그대로 뇌에 가서 소위 이제 필이 꽂힌다고 하죠. 예.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술을 마시면 계속 포금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는 분명히 야 오늘은 조금만 먹어야지라고 하는 조절력이 살아 있었는데
마시는 순간 술에 나야. 대한 쾌감 중추가 강력하게 나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미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머머머. 3번은 이건 이제 금단현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떨어지면서 괴롭기 때문에 그거는 술을 먹어야만 충족이 됩니다. 이거는 3번은 거의 이미 중독이 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데니안 씨도 필름이 끊겨봤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필름이 끊겨봤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뇌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은지호 씨 어떡해요. 아이고야. 큰일이네. 은지호 이렇게 나는 오늘 가서 딱 요것만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아침 9시에 으에 이러고 있죠. 왜 이러고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나 저거 두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은지원 뒷집이에요. 예. 자, 지금부터는요. 알코올 중독에 관한 간단한 테스트를 저희가 해볼까 합니다. 한 분씩 편하게 나오셔서 화면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앞에가. 너무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뭐야? 술 시간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안 된대요. 눈이 튀어나와서 잘 인식을 못 하나 봐. 여러분 어떤 검사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몰라, 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네.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테스트 해본 겁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개의 화면이 떠 있잖아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가장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본다고 합니다. 자, 이휘재 씨 결과부터 한번 보죠. 자, 접니까? 오, 음식에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야채에 되어 있는 곳이 가장 많이 봤죠? 술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술은 전혀 쳐다도 안 봤네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술을 끊으신 거 아니에요? 거의 끊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3, 4번 필름이 끊겼었거든요. 거짓말 하지 네. 마요. 지금은 1년에 한 번당. 그럼 이기인 씨. 이기인 씨 궁금합니다. 아, 확실히 술 쪽에 빨간색이 많이 보고. 이기인 선배님은 술 먼저. 그냥 술 한 잔 드시고 안주 몇 개 집으셨네. 맨 처음에 시선이 간 곳이 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술에서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술에 관심이 아니,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저 몇 초 사이에도 저 안에서 몇 차를 하신 거야. 1차, 2차, 3차를. 그러니까 술 종류를 본 거예요, 내가. 아, 무슨 술이 있나. 그게 바로 이제 중독성을 네?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술에 관심도가 높은 거. 이건가? 전기수 씨. 전기수. 역시. 역시 아 정말로요. 네, 병기순 씨도 처음에 야채에 집중을 했다가 거기 한 곳에만 집중을 했네요. 저는 짠한 느낌이 있는 게 네. 병기순 씨도 애들 이유식 때문에 왜냐면 애들 아기들 짠하다. 예, 왜냐면 와이프한테 주입식 결과여서 신부를 갔다 오면 뭐 맨날 뭐 사와 양파 사와 유기농 이런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술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은 이기인 씨인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기 축하드립니다. 이휘재, 은지원 MC. 네. 내가 그럼 문제를 하나 낼게요. 됐습니다. 내가 문제를 내면 짧게.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술을 내가 아무리 잘 먹는다 막 이래도 뭐 이기인 선배님처럼 내 몸 자체가 술을 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알코올 분해 능력이 네. 사람마다 다른가요? 그 알코올 대사물 중에 아주 불쾌감을 유발하고 사람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지 호흡곤란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25% 정도는 이 대사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데 술을 주면 살이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거짓말이 아니네요. 정말 못 먹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거든요, 이게. 손바닥이 붓고 온몸에 약간 반점이 생기고 아이고야. 얼굴이 빨개지면서 술을 이제 몸에서 술을 안 받아요. 그 경우에 술 알러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이죠. 자, 그렇다면 내 몸에는 얼마나 알코올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패치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팔에다가 붙이시면 되는데요. 20분 후에 떼어냈을 때 피부색을 비교해 보면 알코올 분해를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갖 속설에 속아 술의 유혹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을 부추기는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기만 해도 향긋한 오이와 레몬,
과일이나 야채를 넣어 마시면 술이 순해진다 하여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정말 그럴까? 레몬 오이. 정답은 X. 술에 야채나 과일을 넣는다고 술의 도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선한 향 때문에 과음만 부를 뿐.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면 술이 빨리 깬다. 저건 맞지 않나? 저건 맞는데. 정답은 X. 깨던데? 무리해서 구토를 하면 위산이 역류돼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식도가 다혈될 수도 있다. 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주량이 약하다? 정답은 O. 빨개지는 사람이 약하다고? 얼굴이 빨리 빨개지는 것은 알코올분의 효소가 부족한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술에 약하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술에 대한 속설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난 전혀 안 빠져. 좀 마시면은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뭐 잠도 잘 오고. 아, 효소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주량이 는 거가 는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근육이 좀 많은 사람들은 좀 빨리 취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 따서 이렇게 한 사발 마시면 네, 낫는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누가 얘기한 걸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과연 이들 중 술에 대한 올바른 속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번일까? 자, 저희가 술에 관해서 이런 속설을 한번 봤는데 저도 이렇게 회식을 가면 이렇게 술자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폭탄주를 말아서 주세요. 마시라고. 근데 섞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섞은 거요. 근데 보통 폭탄주는 독한 술과 약한 술을 이렇게 배 앞에 섞잖아요. 그렇게 마시면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즘엔 감사합니다. 또 이것저것 많이 섞지 않습니까? 소맥, 양맥. 주로 섞으면 문제는 뭐냐면 원샷을 하시게 되죠. 예, 맞아요. 그러면 섞은 술 자체의 알코올 도수는 떨어지지만 양은 훨씬 늘어나는데 그 많은 양의 술을 원샷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마시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원샷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안 좋죠. 과량의 알코올이 한꺼번에 위로 넘어오면 그만큼 흡수가 빨라지는 거죠. 아이고. 네. 한번 술병이 너무 심하게 나서 한 3일을 알아누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병원 가서 마늘 주사나 링겔 같은 걸 맞으면 이 숙취 해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마늘은 또 소주죠. 아니 마늘 주사야 맞아. 그래서 실제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좀 몸이 괜찮아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예. 효과가 있는지. 그 과음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음을 해서 아주 숙취가 심한 경우에 그 포도당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고 수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숙취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도당 주사를 습관적으로 그 숙취한 다음 날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해질 이상이나 포도당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포도당 믿고 좀 많이 마셨거든요. 여러 가지 속설을 화면을 통해 봤는데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해준 여러 가지 속설 중에 올바른 속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드세요! 다양한 답이 나왔네요. 자, 일단 2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이 선생님, 왜 2번? 살림 살 때는 맥주 반 잔 놓고 이렇게 절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남편이 한 잔 먹으면 만 원 주고 한 잔 먹으면 만 원 주고 그래서 큰 부엌거리였어요, 그 저한테. 근데 지금은요, 돈 주지 않아도 그냥 더 잘 먹는 거 보면 술이 마시면 늘고 늘어서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근육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 만나가지고 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밥을 먹어서 술을 홀짝홀짝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서 술을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몇 잔 먹더니 갑자기 혀가 이렇게 꼬부지 눈나 취했죠 막 이래요. 근육이 그러니까 잠 안 와서 술 마시고 자는 사람 봤어요 제 주위에. 많잖아요. 소주에다 매운 고춧가루를 같이 타서 먹거나 청양고추를 잘라놓고 같이 먹었다고 나도. 예? 이러니까 감기 우리는 1년에 감기에 감자도 몰라 이러고 살았었어요. 네. 그런데 종합검사 결과 가뜩이나 간 뭐 이쪽에 열이 많은데
이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꼴이다. 저런. 4번이라 이거지.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감기 안 걸려? 이게 잘못된 속설이라 이거야. 아, 옳은 거지. 옳은 걸 보는 거 옳은 거야. 네? 옳은 거. 미치겠다 진짜 이 형님. 아, 됐어. 아이고. 저 예전에 할머니가 정말 심한 감기 걸렸을 때 제가 타서 주셨거든요, 소주잔에.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좀 나았어요. 땀을 쭉 흘리고 나서. 그리고 중요한 건 할머니 말 들어서 손해본 게 없어요. 그 강아지한테, 개한테도 물렸었는데 된장 발라가지고 났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주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제일 처음엔 어느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뭐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취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지금 그 갖고는 안 되죠. 말아서 먹지 않으면 너무 싱거워진 느낌? 네, 데니. 네, 일단 저는 1번 택했는데 제 주위에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꼭 술을 마시고 다 맞는 얘기네. 자더라고요. 문희준. 뭐 희준 씨도 그렇고 토니 씨도 그렇고. 자, 교수님.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2번이 정답입니다. 아, 그래. 확실히 많이 마셔야 돼요. 전에는 소주 반 병에 적당히 취했던 분들이 지금은 한 병을 먹어야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주량이 늘면서 알코올 중독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술을 분해하는 능력도 계속 술을 먹을 경우에 조금씩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먹을수록 주량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속설이 아니라는 나머지 거. 것들은 술을 먹고 주무셨다는 거는 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이제 만취해서 이제 기절하신 거. 아, 쓰신 거죠? 실제로 이제 술을 먹으면 처음에 한 30분 정도 졸리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는 잠을 더 깨게 되고요. 그리고 술로 청해 온 잠은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잠이기 때문에 더 조각잠이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주에 고춧가루 타 드신다는 얘기. 아마도 할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네. 얘기는 뭐 없던 시절 얘기 아닙니까? 감기약도 없고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 그렇죠. 잠을 잘 자고 땀을 많이 흘리면 이제 감기가 낫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꼭 고춧가루하고 술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고 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마취도 잘 안 된다면서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통증에 쓰는 약에도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잘 듣지 않아요. 마취도 안 돼. 자, 저희가 이제 좀 전에 패치를 붙여봤습니다. 저희 몸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자, 이렇게 뗐을 때 피부색이 저처럼 빨갛게 변하신 분들은 몸속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거네. 적은 거예요. 위험하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유, 안 되겠네. 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 신기하다. 그대로입니다. 네, 아, 준혁 씨. 빨갤 것 같아, 새빨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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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드시면 안 되겠다. 마시면 안 되겠다. 전혀 없어요, 준혁 씨. 마셔도 돼요. 네, 전혀. 더 드시겠네요. 전 제일 궁금합니다. 데니. 궁금해요. 하얀은 웃기겠다. 약간 빨간 것 같아. 어, 아, 이게 빨간. 아, 빨가시네. 빨간에.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름으로 많이 각오도 하죠. 하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지만 오히려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불안, 초조, 우울증을 반복하게 한다. 또한 판단력 장애나 망상 등을 일으켜 폭력, 음주운전, 자살 등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만병의 근원, 술. 음주량이 한 잔에서 세 잔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22% 증가하며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연관이 있다. 실제 영국의 한 방송에서는 30대 여성이 한 달 내내 하루에 5,000cc씩 술을 마시며 신체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날렵했던 턱선 대신 터질 듯한 볼로 변신. 30대 피부는 50대 중년 피부가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저렇게 아름다워. 특히 가임기 여성의 알코올 중독이 위험한데 임신부가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얼굴이 기형적이고 경련, 저체중 등의 신체 증상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정신지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술을 꼽고 있다. 달콤한 유혹, 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심각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자, 어쨌든 알코올이 부르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사진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섭네요. 30세 여성분이 갑자기 50세처럼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한 달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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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임신부는 정말 한 잔만으로도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씨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다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비난주 사람들인데요. 덕주문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긴 하는데. 비난주도 많이 드세요. 예, 근데 거기는 주말에만. 금토만. 근데 여기 오니까 여의를 가리지 않고. 뭐 월요일부터 월화수 막 금금금 이래가지고.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해요. 크리스마스 전에. 저도 네. 유럽에서 온 아는 분이 되게 신기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 오래 살아서. 진짜요? 이렇게 자해든 타해든 술을 자주 마시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지막 문제가 있었죠. 네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먹으면 좋다. 자, 이것이 이거 무엇일까요? 뭘까요? 안주로 뭐가 좋은 건 아니고 뭔가. 마시면서도 먹을 수 있고 마시는 후에도 뭐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드십니다. 하나, 둘, 셋. 자, 이혜정 씨, 물과 비타민 C.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물에 타서 계속 좀 먹으면 알코올이 희석이 되잖아요.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주당이 있는데 안 취해요. 끝까지 먹는 사람인데 소주 한 잔 먹고 물 마시고. 치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지금 한 3년째 매일 직주를 먹고 있어요. 술 마시면서.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제 간이 싱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해도. 그럼 술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고 몇 바퀴 굴면 좀 괜찮다 이런 얘기. 굴러야 돼요? 우유를 마시고 굴러요? 이게 그래야 위벽에 잘 흡수가 된다고 해서 최대한 되게 똑똑하게 생겼는데 우리 눈댕이 버섯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남편이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고민이야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아줌마가 노른 눈댕이 그 물 좀 다려서 먹여봐봐 좋아 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뭐 그분이 틀렸으면은 뭐 그분 때문에 틀린 건데 사실 여기 무슨 수목원이에요? 뭐야? 그냥 나무를 드세요. 그냥 나무를. 아니 나무에 이걸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다니까. 십몇 년째 줄기, 계속 해. 집안에도 나무 심어놓고 줄기 나오면 잘라서 그거 삶은 물 먹고. 네? 쓰신 정답이 다 오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교수님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예정쌤이 가장 근접한 답을 쓰신 것 같습니다. 비타민? 예. 역시. 비타민? 구체적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꼭 섭취해야 될 것은 바로 비타민 B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비타민 B1은 우리 몸에서 뇌신경을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술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뇌 아닙니까? 그렇죠. 뇌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는 손발저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만은 심하게는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 그래도 나는 술을 굳이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굳이 네. 궁금한 게 굳이 술을 마셔야겠다는 어쩔 수 없이 이 교수님 네. 좋아하는 환자들을 봤을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업 술 상무 뭐 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네. 여쭤보죠. 정말로 안 먹었더니 사업이 잘 안 되냐고요? 대부분 실제 사업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네. 이거 땡겨서 드시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럼 땡겨서 마시는 거예요? 인과, 자, 그렇습니다. 아주 무게가 나왔습니다. 자, 비타민을 소개하는 최고의 비타민 B가 많이 들어, B1군이 많이 들어간 건강한 안주예요. 소개합니다. 짠! 오, 김, 땅콩, 아몬드, 곡류들이 많네요. 네. 마른 안주 아닙니까? 뭘 먹어요, 이 사람아? 술집에서 우리를 제일 잘 챙겨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기본 마른 안주잖아요, 기본 안주. 김, 안 먹는. 검은콩, 노란콩, 땅콩, 아몬드. 야, 그러니까. 이건 많이 먹어야겠네. 아니, 이거 말씀해주시죠. 그거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테이블에 은지원 씨가 앉아 계십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사실 오늘 그 이계인 선배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를 흔쾌히 하겠다고 네네. 자신 있으니까 네네. 했는데 안 하셨네요? 이계인 씨만 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아니, 제일 하셔야죠. 어쨌든 이계인 선배님은 검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명예 전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이미 이게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어디 가서 좀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뭐 은지원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다섯 분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교수님 어떤 검사를 받았나요? 이제 일반적인 음주량이라든가 또 빈도, 음주 습관 등을 조사를 했고요. 근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간 기능 검사나 기타 신체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음주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음주 의존도 얼마나 되는가, 또 신경 인지 기능 검사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기억력이라든가 주의 집중력이라든가 또는 뇌 기능이 얼마나 저하가 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 성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마시다간 아니 돼요.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오늘도 병원을 찾은 비타민 스타들. 술 먹고 다음날 뻗어도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그냥 혼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술병 나서 한 3일간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술병은 어떤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술을 잘 많이 못 먹나? 궁금하네.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고. 요즘은 좀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먹었죠. 좀 먹는데 약간 좀 포금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독이 아니라고. 중독자들은 포금을 안 한다고. 자주 먹지 계속 매일. 겁먹은 얼굴이네요. 난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저는 절제할 수 있으니까요. 절제할 수 있다는 4인 반면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적이 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다, 이러면 알코올 의존증 중독이라고 그러시던데. 자신이 알코올 중독일 것이라고 예측한 조원석.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4인과 알코올 중독일 것 같다 1인.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검사받으러 출발! 머리 위에 기계만 붙였을 뿐인데 술로 인한 불안 심리를 알 수 있는 검사 준비 완료! 진짜 많이 붙이네요. 되니까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 혈액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당뇨 등 간 건강을 확인한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저 빠른 손놀림을 보라. 승부욕이 가득 찬 눈빛을. 근데 검사 받다 말고 웬 게임? 게임도 검사야? 오, 저거 재밌겠다. 게임? 아니죠. 신경 인지 기능 검사. 퍼즐을 옮겨 뇌의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 알코올 중독 성향을 알아본다. 세 번째, 드라는 반나 뇌파 검사. 뇌파 검사를 통해 뇌 기능 상태와 술로 인한 불안 심리 정도를 확인한다. 몇 분 있어야 돼, 몇 분. 잘 죽일 것 같아요. 보기 싫어요. 안 봐도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별게 찍으세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대체 뭐가 멋있다는 거예요? 영화 300에 나오는 네 번째, 체크리스트 검사. 알코올 의존 선별 검사를 통해 평소 알코올 의존 정도를 알아본다. 여기서 잠깐, 스타들의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 즐거운 자리에서 술을 먹는다? 맞아. 덜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안주를 곁들여서 웃으면서 평상시 모습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면서 마시는 게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문의 상담. 평소 음주 습관 중 음주 횟수, 양, 술로 인한 문제점 등을 확인. 이로써 오늘 검사 끝! 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출연자분들이 웬만한 보통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저는 나머지 분들보다는 그래도 최 씨는 뭐 워낙에 술을 안 하실 것 같고. 최 씨는 왜 술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신인데, 야구의 여신인데 고주망태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박준영 씨 아닐까요? 은지원 씨. 제가 볼 땐 조원석. 조원석 씨요? 많이 드시게 생겼어요.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조원석이 오늘의 위험인물이 될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검사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비타민 스타들. 위험한 테이블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술이 당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그 놀라운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예니 씨는 이제 우리 은지원 씨 친구분이죠? 네. 어떤 색깔의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레드 이상. 예? 레드 이상. 레드 이상? 은지원 씨도 걱정되죠? 제가 봤을 때 모든 남자분들은 다 저 같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색깔 카드입니까? 그린이죠. 그린? 야구? 그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린은 어떻게 해야 받냐면 안 드시는 1년 전에 거. 집에 보쌈을 시켰어요. 네. 근데 서비스로 소주가 왔어요. 근데 그 소주가 1년 지났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아직도 있어요. 어머!
이게 그림이야. 그래요. 다음부터 음료수 달라 그래요. 예, 왜 굳이 소주를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아깝게. 딸은 어느 색깔까지? 저는 그린 아니면 노란까지, 옐로우까지. 네, 왜냐면 저는 술을 땡길 때만 먹고요. 네, 기분 좋을 때만 먹고. 아, 안 땡길 때 안 먹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땡겨요? 글쎄요, 한 5번 정도. 자, 은지현 씨가 원하던 게 오늘 그린 카드인데 직접 한번 여쭤봐 주시죠. 선생님, 네. 상담도 안 해주셨는데 그린 시원하게 주시죠. 첫 번째 카드는 은지현 씨 소원대로 그린 카드 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자, 그린 카드 주인공 누굽니까?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희 씨 쪽으로 움직이고 자, 있고요. 최희 씨 집 가야 돼요. 에이, 우리는 아니까. 느낌 아니까. 박준영 씨, 술을 잘 안 먹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죠. 제일 걱정하는 은지원. 느낌 아니까 갔다 와. 느낌 아니까. 꼬셨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 둘, 아, 셋. 아닌데 뭘 좋아. 날 좋아. 느낌 아닌데. 예. 막걸리를 좋아하는 따로 지나갑니다. 제일 걱정이 많은 조원석 바로 가. 오지도 않아요. 자, 느낌 아니까 은지원. 자, 아직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취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지금 그 갖고는 안 되죠. 하나, 아니야. 둘, 셋! 아직 아닌가요? 느낌 아니까. 은지원 씨 통과. 다시 은지원 씨 쪽으로. 말할 때 해야 되는데요. 최희 씨인가요? 여기라고. 예, 여기라고. 아, 잠깐만. 박준영 씨 됐는데? 수! 하나, 둘, 셋! 오! 아니 뭐 평소에 술을 안 드시니까 안 마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바로 네. 섰어요. 네, 박준영 씨는 뭐 양호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알코올 의존도 검사에서요 남자의 경우에 10점까지가 정상 범주거든요. 네. 근데 박준영 씨는 3점 받으셨어요. 이제 음주 습관을 보면은 잘 안 드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데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스트레스 검사를 했을 때 과로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나타났어요. 어이쿠야. 야, 그럼 위험이죠. 네. 그 사정이 있는데. 그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긴장도도 높고 또 스트레스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한 상태. 아유, 겉으로만 웃고 있었어. 아,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네. 있겠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술을 그래, 마셔도 아니, 스트레스가 안, 좀 풀리잖아. 술을 지금 효소가 적기 때문에요. 술이 받지 않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 독성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역효과가. 아, 술도 못 먹어. 일단은 예. 그린 카드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에는 만족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린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 편에 제가 한 번 더 나와야겠네요. 박준영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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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남은 분은 따로 조원석, 은지원, 최희 씨입니다. 이제 전혀 안 드시는 박준영 씨는 떨궈냈기 때문에 네. 이 네 분은 다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최희 씨는 이번에 어떤 색깔 카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린이 하나 더 남아있지 않을까요? 오. 술 먹고 제일 큰 실수했던 거 뭐 있나? 그러니까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친구가 거기 술자리에 있던 친구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틀리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 네, 제 집인데. 자꾸 제가 보안 뜬 거 아니에요? 보안? 예전 남자친구 번호를 대소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아주 옛날이에요. 저는 이제 가수 앨범 내서 활동할 때인데 눈을 떴는데요. 리허설장이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순간 이제 막 스태프들이 이제 제작진들이 마이크 건네주냐 리허설하라고. 난 거기가 순간 가라오케 노래방인 줄 알고. 거기도 신나. 마이크 테스트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매니저가 업어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깼네요. 근데 이휘재 씨는 진짜 후배들한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갔으면서 이 김밥을 편의점에서 사갖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밤새 이걸 들고 먹을지 말지 고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힐름이 완전 끊어진 것도 아니고 안 끊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와, 먹어야 되나 봐요. 자, 교수님 다음 카드는 어떤 색깔입니까? 네, 다음에는 주의가 필요한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예요. 나는 옐로우라도 받겠다. 이거 받아야 돼. 나는 옐로우라도 받겠다. 나는 옐로우라도 받겠다. 따로 그림 없을 것 같아요. 자, 조원석 씨 빼고 나는 다 옐로우 받겠다. 좋아요. 네. 과연 알코올 중독 옐로우 카드 주인공은 누굽니까?
양은 바라지도 않다. 야, 이거라도 알아. 고대 후문에서 누웠던 딸 주의라도 받아야 돼. 나는 알코올 중독일 것이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조원석 씨. 자, 술 먹다 깨어보니 음악 방송 리허설 중이었다. 은지원. 야, 이거 진짜 세다. 이거라도 받아야 된다. 어, 멈췄어요. 우리 하나, 둘, 셋. 아하, 멈추네요. 한 번에 안 써. 자, 막걸리를 사랑하는 따로 아직 아니죠. 어? 아, 지나가네요. 아, 다시 은지원 씨. 엄마 아빠가 술을 다 못해. 비타민 MC 은지원 지나갑니다. 아, 진짜. 최희 아나운서. 누가 봐도 야구의 신 최희 아나운서. 주인은 받아야 된다. 스톱.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자, 요즘 쉽게 승대됐어요. 됐나요? 승대됐어요. 어, 섰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눈을 떴는데요. 리허설장이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매니저가 업어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어, 섰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자, 따로 지나갑니다. 따로 지나가요. 어? 따로 다시 옵니다. 따로. 오지도 않아. 조원석 오지도 않아. 은지원 다시 오나요. 아, 주문. 최희. 아, 야구 여신 최희. 최희 씨 쪽으로 오고 있다. 야구 여신 최희.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최희 씨는 두 번째로 탈출을 하긴 하지만요. 의전도 검사에서 총점이 10점이 나왔어요. 아이고, 솔직하게 했네. 네, 그래서 여성은 6점까지가 정상인데 10점이 됐으니까 좀 음주 습관이 자주 마시는 편이고 양은 많지 않지만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마시면 한 2, 3일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의존성이 높게 나와서. 누구랑 그렇게 마셔요? 혼자서요. 혼자서? 혼자서 마시면 안 된대요.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맥주를 다 없애버리셨는데. 다시 갖다 놔. 채워놔. 좋은 말 할 때. 채워줘. 적당히 마실게. 최희 탈출! 자, 이제 남은 세 분. 은지원, 따루, 조원석.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진검 승부입니다. 친구가 자꾸 걱정이 돼서 그런 거긴 한데 아까 지원 씨가 그랬잖아요. 매니저가 업어서 리허설장에 왔다. 지금도 업혀다 내요. 지금도요? 네, 매니저가 너 진짜 형보다 오래 못 살겠다. 자, 갑니다. 아, 교수님. 네. 나머지 세 분. 이 다음 카드는 어떤 색깔입니까? 이건 레드 카드. 올 것이 없네요. 위험입니다. 과연 레드 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레드를 벌써 줘? 자, 레드가 벌써 일단 조원석 씨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조원석 표정이 안 좋아요. 조원석 씨 받아야 모든 돼요. 것을 달고 하는 조원석. 어? 멈춰놔요. 하나, 둘, 셋. 따로 따로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지금 세 명은 약간 다들 고백성사하는 느낌입니다. 따로 씨를 지나서 은지원 씨. 야, 어떻게 전직 아이돌이었죠? 하나, 둘, 셋! 아하, 움직이네요. 저희가 이거는 다시요, 다시요! 아니야, 주의가 있을 거야! 주의라도 받아야 돼! 하나, 둘, 셋! 아이고. 받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따로. 검사 결과대로 드리는 거예요. 따로 씨는 현재 도망을 하고 있죠? 바로 레드야. 아, 아니 간이 싱싱한 분이 레드면 난 뭐야? 아니 결과를 한번 들어보죠. 교수님 따로 씨의 네. 결과는 어떤가요? 따로 씨는 음주 관리가 필요한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해봤더니요 16점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여성은 6점까지가 정상인데 10점이나 더 높게 나왔으니까 배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뇌파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기 세타파가 빨간 부분으로 나와 있죠. 네. 세타파가 많이 증가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주나 과로 또는 뭐 우울 등 그런 감정 상태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책은요 횟수를 확 줄여야 돼요. 한 2회 이상으로 줄이시고요. 하루 드시면 한 2, 3일 좀 쉬시고 빈속에 들지 마시고 꼭 음식을 섭취하시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걸리를 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저는 사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루에 한 잔만 하겠습니다. 에? 하루에 한 잔이요? 한 잔만? 아니 그러면 영업사장 한 명 둬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고. 저를 채용하십시오. 아, 그렇다. 오케이.
철! 따로 탈출! 힘내, 젊은이. 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매울이형 네. 카드를 받아봤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 골다공증이었지. 알코올 중독이 참 이게 그렇네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비타민이 위험해지는 게 비타민 3MC 가운데 두 명이 한 명은 알코올 중독, 한 명은 뼈가 없어요. 뼈가 왜 없어요? 뼈가 왜 없어요?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네. 자, 카드가 어떤 색깔입니까? 저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요.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나왔어. 왔구나, 왔어. 두 분의 표정이 정말 진지하고 어두워졌어요. 과연 매우 위험을 뜻하는 레드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조원석 씨 쪽으로 먼저 최근 3개월간은 술을 자제했다, 안 먹었다, 조원석. 담담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바로 안 쓰지. 다시 은지원 씨 쪽으로 하고 다음 야, 카드는 뭐예요?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자, 오. 비타민 MC 은지원.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바로 갑니다. 가! 자. 어, 다시 와! 조원석 씨한테 오고 있습니다. 어, 다시요! 아,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밀어요. 하나, 둘, 셋! 조원석 씨 담담합니다. 어? 조원석 씨 담담해요. 술에 관해서는. 하나, 둘, 셋! 그래, 너무 뻔해가지고. 네, 조원석 씨 일단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요. 어? 은지원 씨 카드 색깔 봐야죠. 네. 자, 카드 이동. 이런 경우 그린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니야. 아니, 지금 그린에 원하시는 거예요? 은지원 씨, 그래도 위험해요. 네, 옐로우까지 합시다. 협상 안 해. 옐로우? 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보시니까 옐로우까지. 옐로우. 오케이. 예. 콜? 먹은 것도 있어 하니까. 예. 자, 그러면 과연 은지원 씨의 카드 색깔은 뭡니까? 자, 움직입니다. 나는 옐로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위험, 매우 위험. 양호. 어, 손에 땀이 난다. 걱정하고 땀이 있어요. 걱정하는 은지원. 아, 이거 가족 그림 아니야? 어떤 색깔의 카드인지 모릅니다. 과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제 귀에 그럴 은지원. 수도 있죠. 양호! 위험! 야, 쌍레드 나왔네. 오늘 위험이네. 쌍레드야, 쌍레드. 아, 쌍레드네. 아, 은지원 씨 알코올 의존도 검사 점수는요. 19점입니다. 와, 높다, 높다. 네, 남성의 경우는 10점까지가 정상인데 거의 두 배 가깝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적었어요. 예,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죠. 뇌 검사에서요, 알코올에 취약한 것으로 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는 필름이 끊기고 예. 기억을 잃고 하는 것이 뇌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코올 치매 초기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당장 술을 끊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치매와 알코올성 치매는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를 뿐이지 진행되는 과정이나 증상은 똑같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단어 같은 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아~ 정말로. 자, 그게 뭐지? 그게 뭐였지? 친구를 너무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걱정이 돼서. 정말 걱정이 돼.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술에 입도 안 되시는데 이렇게 좀 상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관리 잘해서 뇌세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원, 탈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알코올성 치매예요? 끝난 줄 안 거예요? 결과는 들어봐야죠. 우리 조원석 씨는요? 알코올 의존 검사에서 총점이 25점이에요. 우와, 뭐야? 이거는 이제 알코올 위험 단계를 넘어서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의심되는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주 후에 행동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음주로 인한 이제 작업 기억력을 보니까 거의 뭐 손상 수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음주로 인해서 요산 수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은 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미 뭐 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 80% 아이고. 이상을 다 하고 그러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선언하는 거예요, 절주? 절주를 예, 선언해야 돼요. 얼마나? 예, 건강 이상이 아닌 내 노력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원석 씨, 네. 여러분 많이 파이팅 해주시고요. 조원석 탈출!